영아기 아이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네.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했을 경우에는 유용한 어떤 갈등이나 문제 해결에 아주 중요한 어떤 자원을 갖게 된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란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줄여주고 네.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는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 이제 노력하셔야죠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단계 단계별로 배워볼 텐데요. 먼저 영아기 아이들. 네. 이 시기에는 뭐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스트레스가 있겠나 싶은데 네. 많이 봤나 봐요. 그러니까 잘 돌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한 시절을 보내겠지만 만일 자기가 스스로 싼 거 치울 수 없거든요. 분유 타먹을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의 도전과제는 생존인데 이 생존이 전적으로 요 사람한테 달렸기 때문에 1차 양육자와의 관계가 불안정할 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고 이게 스트레스가 지나칠 경우에는 생존을 위협받는 결과를 갖게 되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영아기에는 무엇보다 1차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거는 먼저 1차 양육자의 정신 상태도 아주 중요해요. 그리고 산후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거나 어떤 다른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아이를 돌보는데 안 좋은 영향을 갖게 되는 게 있고 또 요즘같이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게 되면은 아이들이 다수의 양육자를 갖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. 맞아요. 아침에는 아빠가 조금 늦게 출근하면 아빠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낮에는 어떤 아줌마가 오거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나 고모가 오고 또 좀 있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다른 누가 오고 놀이방도 갈 수 있고 또 저녁 때 엄마 오고 다수의 양육자를 만나게 되면 그 다수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양육자 간의 아이를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.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이 아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울었는데 엄마는 울으면은 받아줬는데 할머니는 아유 손 다 버릇 나빠져 안 해주고 뭐 어떤 게 엄마는 막 시간 맞춰갖고 막 모유 우유를 먹이는데 할머니는 배꼽시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굉장히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어떤 불안정성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. 또 우리가 요 시기 아이들이 병원에 좀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 좀 스트레스를 다른 시기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.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6개월 이전에 병원에 입원했던 아이들은 그냥 금세 와서 좀 괜찮대요. 근데 6개월, 만 6개월에서 만 4세 사이 아이들이 좀 병원에 한 뭐 3, 4일 이상 좀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만 6개월 정도 되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우리 전에 배웠던 한 10개월 정도 되면 대상 영속성 개념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보다 뭔가 안정된 이미지를 어줍지 않겠지만 갖게 되는 것들이 생겨요. 그러면서 그리고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분리불안이라는 그러니까 양육자와 항상 좀 붙어야 있어야 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아파서 입원한다라는 생각은 갖지 못하고 유기 와 거절 나를 버렸다 버림당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되게 강제적인 어떤 고통스러운 처치 과정이 뒤따라요. 그렇죠. 주사 맞힐 때도 엄마 있으면 더 산란하고 막 울고 그런다고 엄마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애 강제적으로 잡고 주사를 맞힌다거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르게 되면은 그러한 거와 어떤 유기와 버림에 대한 거절에 대한 불안이 합쳐지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훨씬 많이 갖게 되고요. 그래서 우리가 고시기 아이들이 좀 폐렴이나 아니면 다른 병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한동안 퇴행 형상 이렇게 보이고 엄마한테 삐진 듯이 막 엄마 이렇게 밀치고 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들도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반응이라고 이제 보이면 돼요. 네, 아까 또 그러고 화면에서도 보니까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렇죠. 예, 동생에 대한 스트레스는 영아기와 유아기 심지어 아동기에 전생애를 걸쳐서 나타나는데요. 경쟁이네. 예, 근데 이제 이게 연령 차이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
경쟁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연령차가 많으면 책임감이라는 스트레스를 또 갖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심리학자들이 터울로 좀 이 시기는 좀 피하세요라고 조언하는 게 만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예요. 아, 그래요? 그런데 요 터울은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터울이에요. 확 낳고 확 키워도 같이 놀 수 있을 것 같거든. 수월하잖아요. 한 방에 고생하고 이제 가려는 이런 생각 좀 갖고 계시는데 요때가 왜 그러냐면은 애착 발달 단계상 이 시기가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가 우리가 분리와 개별화 시기라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독립된 자아를 연습하는 시기인데 요럴 때 동생이 띡 튀어나오면 애가 독립을 하려다가 에구머니나 그래서 다시 붙게 되면서 분리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영아기에는 이제 그런 특성을 이제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항상 걱정하고 이제 매달리는 모습 많이 보이게 되죠. 네. 근데 아까 이제 엄마가 아이들의 스트레스 잘 감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때는 말도 못 하고요. 어떤 아이의 이제 현상으로 엄마가 아, 스트레스 받구나 하고 알 수 있을까요? 예. 대표적인 건 울음이에요. 아, 그렇죠. 예, 예. 아기들은 뭐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울어요. 근데 이제 아이들이 울다 울다가 그래도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은 기진맥진해지면서 더 이상 울지를 않아요. 그래서 아예 안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.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장 초기에 보이는 우울증의 한 형태다라고 보거든요. 아예 안 우는 것도 걱정이네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살아야 하거든요. 네. 근데 우는 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. 그럼 아기가 이렇게 울다 보면은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. 그럼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이제 울지 않게 되는 일이 생겨요. 네. 그걸 가지고 거봐라 얘 안 안아줬더니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소 이제 무지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. 네. 그런데 이제 영아기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그 결과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전 생애에 걸쳐서 쭉 그런 심각한 결과들이 이제 초래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런데도 또 우리는 무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에이 뭐 애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. 네. 사실 기억을 못 해요. 그래서 두 달 전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아이가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드물어요. 거의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아예 기억을 못 하는 게 아니라요. 언어적인 그러니까 말로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돌 이전에는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기억 저장 체계는 언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 몸으로 받아들여요. 그래서 세포가 기억한다고 하잖아요. 예, 몸이. 예.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이 아이가 막 울거나 뗐을 때 그러면서 확 흔들었잖아요. 그럼 얘는 기억 못하는데요. 엄마가 에이! 이러면 애가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 아이가 말 못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몸으로 한번 기억된 거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. 그래서 만일 다른 예로 안경을 쓴 사람이 이 아이에게 막 이런 걸 했잖아요. 그러면은 아이는 그런 거를 인지적으로는 기억을 못해도 다음에 안경 쓴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만 보면은 기분이 되게 나빠지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정적으로 저자 된 기억들을 상세히 주려는 노력이 없게 되면은 평생 갈 수도 있는 거죠. 정말 무섭네요. 예, 그러니까 첫 번째 경험이 뭐가 됐건 간에 그게 긍정적으로 아이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엄마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네요. 그렇죠. 어떻게 신경을 쓰면 그렇게 될까요? 그래서 양육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변덕스럽지 않아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엄마가 다 키울 수는 없지만 만약 여러 명의 다수의 양육자일 경우에도 한번 머리 맞대고 회의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 아이의 어떤 일상생활들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이 아이의 어떤 울음이나 자주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양육자들 간에 서로 합의해서 일관성 있는 어떤 접촉이나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. 또 이때는 분리에 대한 불안들이 아주 높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분리, 예고 없는 분리는 정말 지양하셔야 되는 거고 좀 아이가 그때 울더라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과정들 필요해요. 그래서 이때 부모님의 역할을 그냥 한 말로 얘기를 한다면 아기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건 뭐냐? 너는 돌봄을 받을 거야. 우리는 널 돌봐줄 거야. 라고 희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게 가장 큰 부모님의 역할입니다. 네.